헬로. 오늘은 맞기 전에 누구든지 개근 있다. 골을 먹기 전에 어떤 골키퍼든 모든 개근 있다. 오늘은 34세 국가대표에 발탁된 my favorite player, yeah. 주민기 선수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키 180. In Korean say 키가 얼마예요? It's same meaning. What's your height? How tall are you? 13cm에 체중은 모르겠습니다. 구글에서 설치한 청주시. 아, 청주시 출신이군요. 청주시는 대한민국 충청북도 중서부에 있는 시이자 충청북도청 소재지이다. 청주 FC. 네, 청주 FC 하면 샤이니 미노 그 가수의 감독, 샤이니 미노의 아버지가 감독하시는 사자 모양이 있는 K 지금 투 리그 있죠. 대전에 가봤을 때 경기는 못 봤지만 경기장을 가봤는데 시민들한테 오픈 했더라고요. 와, 지금 후반대. 그러면 만으로는 29살에 K1에 발탁되셨네요. 있었는데. 그리고 28경기 5골. 그리고 2020년, 2022년에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89경기 뛰어서 47골. 와, 여기서 터지셨네. 포텐 30살 때 포텐이 탁 터지셨. 한국의 해리케인, 주리케인이라고 부르죠. 네. 되게 힘있고, 패싱 쩔고, 와, 마무리 깔끔. 와, 와, 진짜. 주리케인 선수, 주민규 선수입니다. 2012년 주민규 선수는 한양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K리그 드래프트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당시 K리그는 14개 팀이 소속되어 있었고 K2리그는 8개 팀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2013 K리그 드래프트에 발탁된 선수로서는 주민규 선수가 없었고 그 당시 드래프트에 따른 계약 조건에 따르면 1라운드 지명자는 연봉 5천만원, 2라운드 지명자는 연봉 4,400만원, 3라운드 지명자는 연봉 3,800만원, 4라운드 지명자는 연봉 3,200만원, 5라운드 지명자는 연봉 2,600만원, 6라운드 지명자는 연봉 2,400만원, 번외 지명 지명자는 연봉 2,000만원, 추가 지명 지명자는 연봉 1,200만원. 지금의 주민규 선수는 번외 지명 지명자 계약 조건과 동일한 계약을 가지고 첫 프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때의 충격이 지금은 주민규 선수를 만들었다고 주민규 선수는 인터넷 방송에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2024 시즌 K리그 득점왕을 노리고 있는 주민규 선수는 연봉 10억 이상을 받는다고 하네요. 현 대전 하나시티즌 감독이신 황선호 감독님은 리그에서 3년 동안 50골을 넣는 선수는 주민규 선수밖에 없다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축구선수 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하였는지 고양자이크로 시절부터 주민규 선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양자이크로 팀은 현 비록 해체된 팀이지만 2014년도 그리고 2014년도에 주민규 선수는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합니다. 2013 시즌에서 6위를 하며 그 당시 K2리그의 하위권 팀이었으며 주민규 선수는 리그에서 26경기 2골 1어시스트를 하게 됩니다. 2014 시즌에서는 30경기 5골 1 어시스트를 하며 공미 역할을 잘 해주는 선수로 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2013 시즌 이후 마틴 레니라는 스코틀랜드 출신 감독이 주민규 선수에게 센터포워드 역할을 제시하며 팀 이적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K리그는 국내 센터포워드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3년 당시 득점 순위로서는 대한 다빈노부치와 김신우 선수가 공동 1위, 페드로 주니오로 3위, 케빈 오리스 선수와 김독서 선수가 공동 4위로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 K리그 득점 랭킹에서는 나타네오 산토스가 1위, 이동국 현 문천 감독님과 스테비차 라스티치가 공동 2위, 한경훈 선수와 인성혜 선수가 공동 4위로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에 센터포워드로 서울 이랜드에서 꼭 축구를 하게 된 주민규 선수는 2015년에 39경기 23골 7어시스트, 득점 순위 2위, 도움 9위로 K2리그의 득점 어시스트가 다 가능한 선수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2016년에 29경기 14골 3어시스트를 하면서 득점 순위 6위로 떨어지면서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상주상무는 K1리그 소속되어 있어 그 당시 FC서울, 전북현대, 수원삼성, 울산현대, 파마스틸러스, 성남FC, 인천유나이티드, 제주유나이티드, 수원FC, 전남드래곤즈, 광주FC와 경기를 가졌어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상주상무라는 팀, 지금의 김천상무팀은 축구선수에게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가 될 수도. 첫 번째, 축구선수 생활을 하면서 병역을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K1리그에서 자리가 애매하게 잡힌 선수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세 번째, K2리그 선수가 K1팀 소속으로 되어서 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 운동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 주민규 선수도 K2리그 선수였는데 상무팀으로 이적을 하면서 K1리그 선수들과 경기를 가졌었는데요. 2017년 득점 랭킹을 보면 대신전 양정우 선수 그리고 주민규 선수를 제외하면 10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선수들은 외국인 용병 출신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11경기 4골 1어시스트를 하면서 전역을 하였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 센터포워드 자리에는 김신욱 선수, 손흥민 선수, 구자철 선수 이름 있는 선수들이 있었고 그 당시 주민규 선수가 한국 국가대표에 승선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규 선수는 울산현대로 2019년에 이적하여 28경기 5골을 득점. 2019년도에는 맨시티 선수도 울산현대에 있었습니다. 믹스 디스커루드. 2019년도 울산은 주니어로 네거랑 선수와 김보경 선수가 팀의 핵심이었으며 2020년 주민규 선수는 K리그2 제주 유나이티드로 이적하였고 18경기 8골 2도움을 기록하며 제주 유나이티드가 K리그2에서 1위를 하며 K리그1 승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34경기 출전 22골 1도움을 기록했고 2021 득점왕을 차지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17골을 기록하였으나 조규성 선수에게 득점왕을 넘기게 되었고 주민규 선수는 카타르 월드컵 또한 진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23 시즌 전 주민규 선수는 홍명보 감독님이 계셨던 울산 FC도 복귀하게 되었고 2023 시즌에는 K리그 우승과 득점왕을 차지하였습니다. 드디어 2024년 3월 11일 만 33세 333일의 나이로 태국과의 2026년 FIFA 월드컵 2차 예선에 출전하며 대한민국 대표팀에 처음으로 발탁된 역대 최고령 선수 기록을 세웠으며 3월 2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태국전에 선발 출전하면서 국제 A매치 데뷔전을 가지게 되었고 2024년 6월 6일 A매치 데뷔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가국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난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아시아 티켓은 8.5장이 달려있으며 대한민국은 최근 2차 예선을 통과하여 3차 예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B조,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아랍지역 국가들과 경기를 가지게 되는데 울산 HD 주민규 선수 팬으로서 국대에 발탁되어 많은 월드골을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내년 클럽 월드컵에 참가할 울산 HD에서 주민규 선수가 유럽 및 타 대륙 농구팀을 상대로 어떤 플레이를 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39세의 최근 유로 2024에 선발로 출전한 호나우도처럼 주민규 선수가 몸관리를 잘하여 2년 뒤 열릴 월드컵에 참가할지도 기대가 됩니다.